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바이 전설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이드님. 네, 여기는 경북 성주군에 있는 부처바이 앞입니다. 부처바이 일명 학바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학바이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 일인데요. 학동이라는 마을에 이 마을은 기아집들이 많고 맑은 물이 흐르고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었다고 해요. 어느 여름날 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위 하나가 툭 떨어졌대요. 근데 그 바위가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은 이 처녀 때문에 이 바위가 멈춰섰다고 그렇게 해서 처녀를 원망을 하고 동네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막 그 소문에 소문을 물고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가야산에 있는 이 절에 계시던 스님이 오셔가지고 바위를 보시더니 저 바위 속에서 훌륭한 인물이 배출될 것이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위대한 위인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마을은 아주 풍성한 낙원이 네, 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세한 그 스님이 그런 좋은 소문을 퍼뜨린 결과 여기 하얀 거 이거 뭐야? 하얀 거 이거 알랐다 알랐다 와 알랐다 알 얘들아, 너희들 왜, 예, 너희들 올라가 있니? 다른 애들 다 내려와 있는데, 이유가 뭐야?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뭐야? 뭐야? 비가 와서 비가 젖었구나.
마이산으로 또 이사 와야 되겠네요. 이사 갈 곳이 너무 많네요. 공기는 확실히 좋다. 공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스멜. 공기는 평지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게.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인가요? 왜 어딘가에 딸리나?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가야산 자락에서 힐링 걷기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비가 온 연휴라서 더 좋습니다. 안개가 지나가는 게 보여요. 차들이 너무 속력 내니까 조금 줄여주세요, 속도를. 다 찍히고 있어요. 날씨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네. 모습이 조금씩 내려요. 괜찮아요. 맞은 방향. 오늘은 먼저 아점을 먹기 위해서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점 아니고요. 점심입니다. 지금 1시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는 아점이다. 이거 아침 겸 점심. 예, 여기 아카시아 꽃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꽃 본 적 있나요? 아카시아 꽃 파랗게 옛날에 가수원길 가야 양식 레스토랑? No? 어디로? 가야 식당? No? 가야 식당 그림 괜찮네요. 저기 앞에 아침 식사 됩니다. 크게 붙여놨네요. 이름이 아침이 아닌걸요? 대가 식당, 가야 식당 중에서 어느 게 괜찮을까요? 가야 식당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기는 조금 손 재주가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황태해장국, 산채 비빔밥, 지장순두부, 수두부가 돼. 자, 그럼 오늘의 메뉴는 간 고등어구이, 황태구이. 뭘 먹을까요? 일단 들어가 볼까요? 손님이 좀 있네요. 들어가 봅시다.